대해서 신속하게 옮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졌겠네요. 이 오가 되려면 조기선의 기쁨을 안고 항구로 들어섭니다. 기항으로 향한 곳은 업판장인데요. 이곳 거제에서 전국 대구의 70%가량이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곳곳에서 대구를 말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배를 갈라서 아가미나 내장을 제거한 후 말리는 것인데요. 대구를 말리고 있는 거죠? 네.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거? 이거는 건대구거든요. 아, 건대구. 건대구. 말란 걸 건대구를 하는데 이거는 예. 칼로 쫙쫙 찢어가지고 예. 초장 있잖아요. 아. 초장이나 초장에 아. 배처럼 아. 이렇게 해갖고 드시고 예, 요 생대구는 또 어떻게 먹습니까? 이건? 물 팔팔 끓이지게 팔팔 끓이지게 생으로 바로 딱 질려가지고 한번 확인해 봐야죠. 자, 먼저 솥에 물을 넣고 물을 넉넉하게 썰어 넣은 후에 새우젓으로 간을 맞춰주고요. 이 싱싱한 대구를 툭툭 썰어서 넣은 후에 바글바글 끓여주면 시원한 대구탕이 되죠. 아우, 침도 먹어요. 예? 특히 대구는 알이며 내장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생선. 다른 생선에 비해서 지방이 적어서 이 비린 것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도 부담 없이 즐길 수가 있죠. 자, 이 생대구탕이 말이죠. 이 어디 어디에 이렇게 좋습니까? 예, 남자분들 숙제 제일 좋아. 아, 숙제. 야, 일단 그 맛을 봤습니다. 짤, 아니 그냥 속이 촥 풀리는구만 그냥. 대구탕도 예. 그새 바다에서 네. 잡음 들어서 물도 아직 끓여고 맛있잖아요. 더욱더 맛있습니다. 네, 겨울에 별미죠. 겨울에 별미들이 별미. 아, 바다의 황제. 대구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열량이 낮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고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해장 음식으로 최고입니다. 대구의 이미, 대구의 살결. 크기가 커서 쫄깃한 살도 많고 이 담백한 국물 맛이 아주 시원하고 깔끔합니다. 입이 큰 만큼 그 안에 맛도 꽉 들어찬 대구. 겨울 바다 속에 알뜰적 이 대구를 맛볼 수 있어서 추운 겨울이 즐겁습니다. 네, 날씨가 추울 때는요 얼큰하고 뜨끈뜨끈한 대구탕 한 그릇이면 끝납니다.